이번 세션은 레노버의 손정수 본부장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레노버 고스트 솔루션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전체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안과 레노버 고스트 솔루션이 생명과학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손정수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겹쳐 있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레노버 글로벌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 본부를 맡고 있는 손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저희 레노버가 현재 역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네 가지 솔루션 영역 중에서 Analytics and AI 분야에 속한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T 계신 분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배경 지식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유전자, 염색체, 게놈 지도 이런 단어들 가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은 좀 긴가민가 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전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사람의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또는 뭐 머리카락 색깔, 아니면 쌍꺼풀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약한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이 슬라이드의 왼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염색체라고 불리는 부분이 현재 나와 있고요. 이 염색체를 좀더 이렇게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들여봤을 때의 과정이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한 염색체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가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색깔에 막대 여러 개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유전자라고 불어내 이런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실제 수평 막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이 색깔이 조금은 다른데 좀 화학적으로는 뭐두 개의 염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염기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염기가 모여서 어떤 유전자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는 뭐 작게는 5만 개부터 어떤 유전자는 뭐 10만 개 또는 10만 개 이상의 염기가 결합돼서 유전자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이 복수개가 하나의 염색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이런 그 포함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염색체 숫자가 좀 이게 생물시간은 아닌데 부모로부터 받은 아버지 23개, 어머니 23개를 합쳐서 토탈 46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줄여서 보통은 짝을 이루기 때문에 23개의 염색체 쌍이 있고요. 그 23개의 염색체 쌍 안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약한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각각의 염색체 안에 나눠서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체라는 말은 영어로는 지노미고요. 영어 단어로는 진이라는 유전자와 그다음에 염색체를 뜻하는 크로모솜의 합성어입니다. 달리 이제 우리는 한글로 뭐 게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게놈 지도 뭐 또는 뭐 지놈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는데 다 똑같은 얘기이고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밑에 레벨이 있겠지만 저희 IT에서는 이 정도 레이어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게 솔루션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레이어가 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솔루션이 오늘 유전체 염기 서열이라고 그랬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 수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의 막대가 각 사람마다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를 찾고 분석하는 이런 부분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유전체를 해독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다고 합니다. 저 서열들을 찾고 분석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밑에 보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이제 도래돼서 지금은 많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독점 소프트웨어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GATK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뒷부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유전체 분석이라는 일들이 단순히 이제 한 국가만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부 국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약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보통 이제 정밀의학 이니셔티브라는 기치를 내걸고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윤리 규범이나 규제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도 실제로 만만치 않은 투자를 실제 지금 설계를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목은 KDNA이고요. 내용은 우리 국민들 중에 약 100만 명을 샘플링하고 그 100만 명은 95만 명은 정상인 사람이고요. 나머지 5만 명의 샘플은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는 암 환자 5만 명의 사람을 샘플로 추출해서 그 모든 100만 명의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 KDNA 사업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파일럿을 수행할 업체들이 결정이 됐고 지금 계속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앞으로 환자들에게 어떤 맞춤형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의료기술, 요즘 나오는 코로나의 경우에 백신 개발 또는 치료제, 여러 방면으로 정말 필요한 근간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되는 영역입니다. 앞에 좀 서두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근래에 와서 왜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냐. 당연히 유전체 분석 한 건당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거 2000년 초에는 한 끈의 사람, 예를 들면 한 사람의 30억상의 유전자를 찾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억 달러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에 와서는 약 100만 원 또는 100만 원 미만의 수준으로 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시는 유전자 검사 또는 친자 검사 이런 부분들은 유전체 분석이라는 전체 스콥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어떤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해서 활용한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체 분석은 실제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어떤 단계로 이제 업무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레노버 솔루션이 어떤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전체 분석은 시류에서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이제 유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시류, 예를 들면 하나의 세포이면 됩니다. 그게 바이러스든 식물이든 우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람의 경우에는 혈액이든 타액이든 머리카락이든 또는 입 안에 있는 구강 세포에서 몇 개의 세포를 추출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30억 쌍의 염기 서열을 읽어주는 해독기라는 의료 장비가 있습니다. 이 의료 장비에 도움을 받아서 세 번째에 보이는 이런 좀 디지털화된 알파벳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줄로 되어 있는 이 디지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이렇게 한 줄로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해독기는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조각을 내고 얘를 한꺼번에 읽어서 나중에 분석 단계에서는 다시 이렇게 취합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세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 알파벳들이 분절된 알파벳들이 굉장히 많은 이 라인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해독된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각 절편들이 순서도 1번부터 몇 번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저 끝들을 다 순서를 매핑을 하고 매핑된 저 정보들이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을 한 후에 실제로 정상인 표본의 30억 개 염기 서열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의 염기 서열이 이상이 있네 또는 어떤 변이가 있네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이 네 번째 그림과 다섯 번째 있는 베리언트, 변이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변이 이외에 추후에 추가적인 인사이트나 고급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I든 또는 뭐 나머지 구조 분석이든 많은 이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생명과학 분야의 업무 절차라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실제로 한 건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저 해독 단계가 아닌 분석 단계에서는 한 60에서 150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연구를 빨리 진척하지 못하는 이런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레노버가 이 영역을 해결해 줄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를 하였고요. 그 이름은 고스트입니다. 고스트는 유전체 분석 최적화, 그리고 분석해야 될 유전체의 규모가 확장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수평 확장까지 할수 있는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이라는 의미의 약으로 고스트라고 부르고요. 이 고스트는 구성품은 굉장히 사실은 심플합니다. 저희 하드웨어 장치 위에 브로드 인스티튜트는 실제로 이제 하버드랑 MIT에서 공동 설립한 굉장히 유명한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릴리즈한 오픈소스인 JTK를 합쳐서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플러스 오픈소스 합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겠네. 맞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사용한 결과가 페인 포인트로 보여줬던 60에서 150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레노버는 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최적으로 돌수 있게끔 워크플로우를 가속화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위에서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 툴들이 가장 좋은 성능으로 돌수 있게끔 하드웨어 레벨의 튜닝도 같이 맞춰서 결합한 솔루션이 저희 고스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 고스트 솔루션은 요즘 인텔이 헬스케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은 인텔의 셀렉트 솔루션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안정성이나 또는 성능을 검증받고 인증받은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저희 레노버가 이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노력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 레벨, 소프트웨어 레벨,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작업이 진행될 때그 워크플로우에 있어서의 최적화, 그리고 시스템 레벨의 이런 튜닝,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수많은 인자들이 있고 그 인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많은 조합들을 테스트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 결과물이 저희 고스트 솔루션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스트 솔루션은 연구자들이 뭐 예산이나 또는 실제로 수행해야 될 규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어플라이언스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은 좀 이렇게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스트 플러스는 성능 최적화된 어플라이언스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두 모델 모두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하드웨어에서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석 솔루션이 최적으로 돌수 있게끔 하드웨어 측면에서 스펙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레벨의 튜닝도
적용한 솔루션이라는 점, 그리고 경쟁사의 경우에는 분석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독점 소프트웨어로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만 저희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경우에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GPU나 FPGA 같은 값비싼 하드웨어 구성 부품을 사용했지만 저희는 그러한 값비싼 엑셀러레이터 사용 없이도 그들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스트의 사용 측면에서의 편리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은 기본적인 선입견이 사용하기 불편하겠네, 운영하기 불편하겠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스트는 고객이나 연구자분들이 도입해서 분석 업무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설치도 되어 있고 구성도 되어 있는 턴키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최적화 소프트웨어 이외에 실제로 이제 연구 규모에 따라서 분석해야 될 유전체의 개수가 늘어날 경우에 수평 확장이 필요한데 이런 수평 확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의 두 번째 박스 중간에 슬럼이라고 하는 이런 잡스케줄러든 또는 워크플로우 매니저 같은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설치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분석 업무에서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이시는 WES 또는 WGS 분석인데요. 이런 업무들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이미 자동화를 시켜뒀습니다. 마지막 사용의 편리점은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작업 관리를 쉽게 할수 있는 레노버가 개발한 툴, 그리고 사용자들이 쉽게 따라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 튜토리얼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레노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 솔루션의 장점은 경쟁사의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이런 한두 가지 업무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게 디자인되었지만 저희 솔루션은 유전체 분석 솔루션 이외에 이런 다양한 생물 정보 분석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아키텍처링되고 디자인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왼쪽 밑에서 보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단백질 분석, 뭐 RNA 분석, 뭐 여러 가지 이제 생물 정보 분석 이런 목적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사전에 디자인되어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의 장점을 좀더 성능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고스트가 그 고스트 베이스라는 좀 이렇게 코스트 옵티마이즈드 된 솔루션, 그리고 성능 옵티마이즈드 된 솔루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막대 세 개는 그 일반적인 좀그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비교한 그래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개 그림은 성능 최적화된 한마디로 좀 부티크한 솔루션을 비교한 막대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H사, D사, L,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성능이 이 처리 시간이 유전체 한 끈을 분석하는데 몇 시간 소요된다.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값비싼 솔루션입니다. 물론 값비싼 만큼 굉장한 베네핏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실제로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점유하고 있는 회사는 일루미나라는 글로벌 의료 장비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 실제 많은 의료 장비를 다루고 있고 실제 뭐 시장 점유율도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 솔루션은 독점 소프트웨어, 별도의 자기네 프로프라이어트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FPGA를 사용해서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도 최근에 GPU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출시하였습니다. 엔비디아 경우의 솔루션은 지금 비교한 자료는 8장의 A100을 장착한 엔비디아 파라브릭스 모델이고요. 저희 레노버 코스트 플러스는 앞에서 보셨듯이 단지 인텔 CPU 8장, 어떠한 엑셀러레이터도 없고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이 처리 성능을 보시면 시간이 잡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비용도 저렴하고 성능도 잘 나오는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나마 좀 저렴한 비용으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일반 x86 서버 하드웨어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용 소프트웨어들을 올려서 사용하면 실제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건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한 60에서 150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인텔의 인증 프로그램을 완료한 솔루션의 경우에는 한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한 11시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두 가지 고스터 어플라이언스 모델의 경우에는 3.3시간, 그리고 48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떤 뭐 이런 mRNA 백신을 개발을 한다, 또는 새로운 뭐 지금 현재 치료약품을 개발하고 있을 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얻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느냐는 한마디로 그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엄청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한 뭐 생산성의 증대가 아니고 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사활을 걸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성능을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레노버 고스트 솔루션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 경우에는 실제로 솔루션이 이번 2, 4분기에 도입이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실제 주문을 받아서 납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례로는 아직 집어넣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사례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입니다. 실제로 이 슈퍼컴퓨팅 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큰 센터이고,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 또는 생체 정보학 관점에서 유럽 과학자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여기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SC가 실제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슬라이드 아랫부분에 있는 이런 노란색 부분들이 주요 프로젝트들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어떤 단백질 백신에 대한 연구, 이런 우리가 뭐 보통 들으면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분야의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고스트 솔루션을 도입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베네핏을 얻었던 부분은 과거의 솔루션으로는 한 건의 유전체 분석을 하는 데 40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고스트 솔루션을 사용해서 45분 만에 한 건의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즉 과거 대비 약한 50여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분석을 완료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굉장히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은 중국입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거의 글로벌 탑 레벨의 기술력과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많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북경 게놈 인스티튜트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연구기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놈 연구소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소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이 북경 게놈 연구소는 작년 초였었나요?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저희 레노버 장비를 사용했고요. 연간 약한 10만 건의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레노버 솔루션을 도입해서 현재 사용 중인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좀 떠들었는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유전체 분석 솔루션 중에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라는 점. 두 번째는 CPU 수준의 가격으로 GPU나 FPGA 레벨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경쟁사보다는 최대 비용이 50% 정도 저렴한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이미 담고 있고, 또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들이 함께 제공되는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레노버 유전체 분석 솔루션 고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점심시간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